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전해드리는 정책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네, 분당, 일산, 산본, 중동 이 얘기 한 지가 벌써 42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들 가운데 맨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곳들이 나왔습니다. 아, 대상지 어떤 곳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가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낡았거든요. 압구정동이 42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산, 평촌, 중동, 상본 이 다섯 개 신도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선 신도시인데 이곳에 아파트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좀 시범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도지구라는 걸 선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서 이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피치는 경쟁이었죠? 그렇습니다. 수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고 이제 한 달 동안 심사를 해서 27일 날 마침내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다섯 개 신도시에서 총 13개 구역을 선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빨리 해서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입주를 하도록 하겠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말입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얘기가 나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30년이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이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도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를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선도지구에 들어가려는 경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치열했습니다. 아, 점수를 가른 항목이 있다고 해요. 공공기여 부문이다. 자, 이게 왜 중요했죠? 그 선도 지역 중에 경쟁이 제일 치열한 지역이 분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당의 그 주민 동의율이 60점 만점 기준인 95%를 넘는 곳이 자그마치 10곳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기여도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제 갈랐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중 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공공기여분으로 넣을 것이냐. 그래갖고 1%는 1점, 5%는 6점에서 6점 받은 지역이.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급한 마음에 6%를 준다 그러는데 막상 이제 그걸 공공기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선 공공기여 점수가 높은 곳이 그걸 결국은 이번에 선택이 됐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 그리고 통합 재건축에 참여한 가구 수 그리고 단지 노후도 이런 걸 가지고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네, 이런 일기 신도시가 제가 약간 오류 있었는데 이게 33년 됐고 강남 개발하면 떠오르는 이 대표적 지역 서울 압구정동은 4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 방배동 여기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죠. 이 아파트들도 재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지역인데 원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촌이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그렇죠. 줄여서 앞서방이라고 이렇게 앞서방이죠. 앞서방. 네, 이 앞서방이 네. 우리나라의 전통 부촌인데 이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한 1만여 세대가 뭐 6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지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압구정 2구역이 있는데 이 2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서울시가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네. 이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이 재건축을 할 때 먼저 정비구역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 구역의 총 높이는 얼마나 하고 용적률은 얼마나 주고 이런 걸 결정을 하는 절차거든요. 네. 그런 절차가 압구정의 6개 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압구정 2구역에 대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압구정동에 대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초동에는 서초진흥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있죠. 이 아파트도 1979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7개 동에 615세대인데 이 615세대를 815세대로 늘려서 300%가 넘는 용적률로 짓기로 했고요. 방배동에도 비슷한 시기에 40년 된 아파트가 방배 신사모 아파트라고 있는데 신사모. 네, 이 신사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곧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구정이란 말이요. 사극에서 많이 보시는 그 조선의 4대 재상이었던 한명회의 호입니다. 이 사람이 송나라 때 있었던 정자를 자기가 지었어요. 그 정자가 압구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아파트 안에 가보면 여기 있었어요라는 표석이 있습니다. 그 압구정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그 모양이 너무 예뻐서 중국 사신들이 오면 꼭 여기서 연회를 열겠다. 그게 결국 한명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관심을 모았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63빌딩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이게 또 화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분담금은 좀 그 부담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높이보다 더 높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뭐 30몇 년 됐다, 40몇 년 됐다 재건축 우리는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박앵커도 아시겠지만 뉴욕은 말입니다. 100년이 돼도 그냥 살고 끄떡없거든요. 120년 된 아파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 리모델링만 하고 내부에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예. 지금 그래서 압구정에 뭐 초고층 거의 63빌딩 높이로 들어서는데 과거처럼 병풍형으로 짓지 않고 천막형으로 짓는다 그랬고 네. 앞에 강변은 한 20층 짓고 그 뒤로는 뭐 70층까지 짓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 그래요. 전체 그 압구정이 현대, 한양, 미성 해가지고 만 가구가 넘는데요. 네. 여기를 6개로 나누어가지고선 지금 보면은 이 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른데 이 구역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2층, 13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결국은 그 1924가구가 있는데 2600가구 넘게 재건축을 하려니까 여의도 63빌딩과 같은 높이인 250m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250m. 그러면은 강변에 있는 사람은 뷰가 좋겠지만 뒤는 안 보이죠. 그게 문제겠죠, 앞으로. 네. 네. 자, 역시 이 압구정 화제가 벌써부터 또 만발 중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강남 개발의 상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970년대 초, 1978년까지만 해도 이 초등학교 자리는 소가 쟁기로 밭갈던 곳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압구정동 이 일대가 원래 갈대밭에 논밭으로 농사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197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저게요. 1978년 네. 사진입니다. 네, 저 네. 지금 보시는 위치가 압구정 초등학교 자리인데 저 자리가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저렇게 소로 농사를 짓는 모습 1950년대 압구정 모습 보고 계신데요. 저랬어요. 허허벌판이죠. 네. 지금하고는 전혀 딴판의 네. 동네였는데 저곳이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부터 이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주도해서 압구정동, 압구정하고 현대, 반포, 현대 요 세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택지 조성 공사를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정주영 회장도 사니까 오세요 했는데 그때는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포하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이 주도를 해서 택지를 조성을 했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이 여기에 택지를 조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1년에 걸쳐서 6,100가구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전부 강북에 살려고 했지 강남의 허허벌판에 누가 와서 살려고 누가 거길 가냐? 안 갔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했는데도 미분양 사태가 났고 정주영 회장이 들어가서 살 거다. 그래도 분양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아,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상전벽해가 바로 저곳이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은 갑작스럽게 터진 2차 석유파동. 그때는 오일쇼크 이렇게 불렀죠. 아, 이 때문에 미분양이 속출했었습니다. 아, 믿기 어려운 당시 뉴스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던 이 아파트는 권력과 재력을 가진 지도층에게 특혜 분양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들의 안정적 모듬살이는 무려 20년 이상 계속됐고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아파트로 인정받고 있다. 77년 분양 당시 44만 원이던 평당 분양가는 다음에 두 배가 뛰면서 90만 원을 호가했고 30년도 안 돼 지금은 평당가 3천만 원대에 이르렀다. 자, 이 사건이 터지자 당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뭔 아파트냐 농사나 지을 걸 그랬지 하고 후회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샀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이익으로 치면은 상상치도 못할.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은 분양가도 엄청날 거라고 미리부터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6,148가구를 1976년에서 87년에 되기까지 11년에 걸쳐서 준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5차 분양이 1977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원래 사원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291가구만 사원들한테 분양되고 텅텅 비니까 네. 이왕이면은 그러면 빨리 그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분양하자 해가지고선 분양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든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당시 뭐 서울시장 연모 씨도 네. 있었고 기자들도 네. 저희 선배들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혜 분양이라는 그 비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정몽구 회장이 그 당시에 그 뇌물죄로 들어갔으나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하나투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시세대로 그래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그 본인이 토로하면서 10만 원도 깎아준 게 없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일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정말 옛날 얘기 같습니다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건설회사의 이름이 지금은 많이 붙어있죠. 그런데 그런 유행을 시작한 게 바로 이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특혜 분양을 계기로 해서 역설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뭐 이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요. 정윤희 씨도 저기 살고, 그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우리나라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연수를 갔다 온 해외 연수를 다녀온 그런 X세대들이 소위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문물을 들여온 이런 앞선 세대 아지트로 삼았던 것이 또 압구정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압구정동에 간다 뭐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세대가 모여들죠. 학교도 좋은 학교들 있죠. 현대백화점에 공공기관들 있고 굉장히 압구정동이 모든 기반 시설을 잘 갖춘 아파트로 이렇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업인들이랄지 정치인들, 정부 고위직들이 앞다투어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풍경이 빚어졌던 곳입니다. 자, 좀 이 개발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35층 제한을 없애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관을 해치고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가 막힌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자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35층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를 전부 성냥갑처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이라는 지역의 주변 경관이 오히려 아주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보니까 뭐 뉴욕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너무 한강 주변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또 한강이 왜 여름 홍수만 되면 범람해가지고 그렇죠. 한강 자체가 경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네. 강 정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강변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그래서 한강의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강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것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강에 그렇게 최고로 63빌딩 높이의 버금가는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위화감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네. 30층 넘어가는 곳에 살면은 이게 건강에도 안 좋다는데 그렇다는 말이 사람들은 있죠. 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제 경관 때문에 상당히 그 다수의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그 뭐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철로란 말이 있어요.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해서 하늘을 찌르고 갈아낸다는 얼마나 빌딩이 높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발상지는 뉴욕이고 싱가포르 같은 또 곳의 스카이라인도 아주 멋집니다. 아,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자유의 여신상 스카이라인의 세계적 모델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서 바라본 뉴욕시의 스카이라인 무질서한 가운데서도 좋다. 상하이가 좀 있고요. 싱가포르 유명한 마리나베이와 함께 이어지는 곳. 또 이제 일본의 다자부 힐즈도 있고 여러 곳에 이제 저런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초고층 아파트들은 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스카이라인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요소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든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그런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상대적 박탈감에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축, 교통, 환경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시설을 개방하겠다 그러지만 막상 지어놓고 보면 개방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재건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 500명 사망설이 지금 미국 군사전문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만 그 숫자가 충격적이고 주요 외신들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얼마 전에 영국산 스톰 쉐도우 그 순항미사일을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 진지를 향해서 쐈는데 그 이 스톰 쉐도우 미사일에 그 북한군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한 것 같다. 아, 이런 내용인데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 스톰 쉐도우라는 이 순항 미사일의 그 성격이 벙커버스터 성격이 있어요. 하늘에서 때리죠. 예, 공대지입니다. 네. 비행기에서 맞으면 폭격기에서 쏘면은 한 250km 정도를 날아가서 주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용도로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에 섞여서 북한군이 있을 텐데 그 북한군이 전쟁도 지금 낯선 상황이고 아마도 지하 벙커나 참호 같은 거를 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직격을 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도망갈 틈도 없이 그렇게 대량의 사상자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500명 사망 외에도 뭐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당했다 또는 뭐 장교가 두 명이 죽고 여성 그 장교 간호장교나 통역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부상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군의 일원으로 위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참전했고 전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은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북한산 무기,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이 있다. 이미 확인이 됐죠. 그 안에서 서방 부품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천안함 폭침 당했을 때도 수중 수색을 통해서 그 북한 그 저 글자를 확인하면서 북한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을 했듯이 그렇죠. 아무리 전쟁터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적군이 사용한 미사일 파편이라든지 포탄 파편 같은 거를 수거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북한제 미사일이 다수 발견이 됐고 네. 근데 그 북한제 미사일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로 서방 국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리저리 모은 그게 정식 수입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금수 물품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훔쳤거나 뭐 밀수를 했거나 또는 중국을 통해서 그 부품들을 가져가서 조립한 그런 이 무기 흔적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녹슨 그 쇳조각이라는 거거든요. 철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전자 요즘은 다 전자 기기가 없으면 무기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들은 다 서방 제품들이고 이거를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수입해서 조립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중국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군요. 이거는 금수품을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또는 알고도 그 묵인을 했거나 방조했다고 하면 중국이 유엔 네. 제재 결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는 또 다르게 중국이 앞으로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로 일단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방송은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CNN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그 결과를 보니 지금 고주필 말씀대로 북한이 만든 건 북한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잘 녹스는 철판뿐이다. 약간 비유조로 좀 그 조롱한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 그 포스코에서 만드는 철은 저런 선철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특수강 쪽으로 주로 만드는데요. 특수강은 녹이 쓸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무쇠라고 했던 그 선철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조금만 내놔도 바로 녹이 쓸어버리잖아요. 시뻘겋게. 빨갛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뭔가 뭐 옛날부터 철광산 광석도 있고 철광도 캐내고 하지만 거기서 재련해서 만드는 수준이 선철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아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선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 정밀 기계에는 당연히 못 쓰고요. 보통 포탄에도 못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 쏘면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자국병사들이 예. 다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쓰는 건데 네. 저런 녹슨 철덩어리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녹슨 철덩어리가 맞다면 쇳덩어리가 맞다면 위험하다. 지금 저 이 선철 가지고 무쇠 가지고 지금 폭탄 만들어 쓰고 있는 게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군에게 어떤 장비를 준 것 같냐는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방공망 보강 장비를 지원했다. 자, 이건 무슨 말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왜 남쪽에서 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세 번이나 평양 상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냈잖아요. 그렇지 뭐. 컴퓨터 그래픽도 주장했죠. 예. 그러면 한 번은 확인이 됐는데 포착을 했는데 두 번은 포착도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무인기가 그 항공기형 무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골판지로 만든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이제 뭐 이렇게 저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고정익으로 된 거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북한의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뭐 워낙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탐지가 어렵습니다만 네. 이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뭐 비완비 같은 것들이 평양 상공을 갔다 와 오고 사진을 다 촬영해도 북한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뒤늦게 미국에 야 우리가 언제 갔다 왔어? 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억지 효과를 위해서 보여준 적도 있을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거의 평양이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겁나는 거가 이 자기가 참수당하는 건데 이 막 참수작전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죠. 참수작전은 대체로 이런 항공기 침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양의 무방비 하늘을 만약에 푸틴이 방공망을 제공해서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급선무일 뭐 수 있다. 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보낼 수 있죠. 네. 김정은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그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저 뭐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무슨 망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레이더를 장착하고 이것을 그 가동을 하고 24시간. 뭐 아이언돔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사드의 기능이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안에요. 우선 레이더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레이더를 잘 작동시키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 반대 시위 때문에 이 임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중단된 적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의 북한 전기 사정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최첨단 레이더를 뭐 백날 설치해봤자 이걸 가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그야말로 그냥 갖다 놓은 거에 불과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 상공의 방공망 구축이라고 하는 건 말은 그럴듯한데 네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공망을 받아도 지금 가동하기 어려운 게 북한 아니냐. 이런 또 고주필의 분석이셨어요. 신원식 실장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병력, 무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좀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000명 정도가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신원식 실장의 얘기는 그 군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150이나 160문 정도의 그 포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포만 덜렁주면 되냐? 이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쨌든 그 숙달해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 저 숫자도 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로 쓰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가. 예. 그러니까 교본도 러시아어로 쓰이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포병 부대가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4,000명 될 거다. 예. 저게 150문에서 200문이면 한 문당 필요한 최소 인원들이 있어요. 네. 3명에서 5명 정도. 그러면 그거 합쳐 보면 한 4,000명 정도는 최소 갔을 것이다.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 전투 부대원 만 명을 보냈는데 포병은 아무래도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 부대 4,000명 보내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뭐가 크게 문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미 저렇게 갔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000명 갖고 안 될 거다. 추가로 더 보낼 건데 지금 당장 7군단 5,000명 추가 파병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럼 저걸로 그럼 다 끝나냐? 다 합쳐봤자 한 2만 명 되는. 근데 2만 명으로 끝나겠냐? 저는 김정은과 푸틴과의 거래에 따라서는 뭐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김정은은 보낼 생각은 있다. 북한 인민군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130만 군을 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130만의 군이고 그중에 20만이 비정규 전술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대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110만은 정규군이라는 뜻인데 그중에 육군이 중심이에요. 네. 북한군도. 그러니까 그중에서 뭐 만 명 아니라 2만 명, 3만 명, 10만 명을 보내도 그러니까 11,000명이면 한 1%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낸다는 뜻은 그만큼 많이 사상자가 난다는 네. 거고 그러면 이 한 명 전사할 때마다 뭐 10만 달러씩 받겠다고 하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들어오는 통치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노다지네요. 그다음에 저게 최첨단 전쟁에 한 번이라도 참가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일단 숙련병과 비숙련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폭격을 한 다음에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이 수시대대로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이쪽 저쪽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런 식으로 실전 경험을 쌓는 만 명, 이만 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순식간에 북한 전군에 이걸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도 김정은이는 추가 파병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낼수록 이익이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 면에서도 그렇고 그 실전 경험을 습득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자, 신 실장은 또 지난 7일이죠. 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할 때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네요. 네, 신원 실장이 이제 전화할 때 옆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취임 전에 만납시다 라는 얘기를 서너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예, 번도 서너 아니고. 차례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저런 얘기를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건 팩트라고 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뭐 골프 라운딩이라도 한번 하려면 깊숙이 추진했죠. 예, 좀 이걸 몸도 좀 한 8년간 골프채를 놨다 그러니까 조금씩 했던 건데 이걸 갖고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실제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 당선인 측 입장에서도 이거 뭐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네, 요청은 네. 다 있을 텐데 네, 네. 이래서 뒤늦게 대통령 취임 후에 만나는 걸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일단 불발은 됐습니다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대한민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과 그 중요도 인식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신원 실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올해도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에게 보여준 게 있었고 이번에는 그 다음 행사가 되겠죠. 각종 장비 그리고 나름의 도발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무장 장비 전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된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시며 백전 필승하는 조선혁명의 억센 손길을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기 위해 국방 전사들이 지남없이 바쳐가는 고결한 애국 충성을 높이 평가하죠. 네, 여러 장비들이 다 전시됐어요. 그중에서 고주필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신 자폭 드론, 특히 골판지 드론도 진열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고 박사님도 우리 무기 전시회에서도 본 적이 있는 아주 네. 가성비의 뭐 끝판왕이다. 네, 몇 달 전에 예. 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그 이 전시회에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골판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설명을 따르면 골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한 100만 원대고 네. 그리고 골판지는 레이더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골판지 드론의 한가운데 있는 그 핵심 부품만 이게 그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요것만 식별이 된대요. 고무줄도 보인다면서요? 가만 온. 예. 아니, 네. 그거는 이제 멀리 우리가 영상화면을 찍은 거고 네네. 레이더에는 고무줄이나 이런 것도 식별이 안 되겠죠. 예, 예. 그러면은 핵심 부품만 식별이 되는데 레이더상. 네네. 그럼 이게 세 정도로 보인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새하고 실제 비행물체를 구별하는 게 항상 숙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세 대로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를 넘어설 수 있고 아하. 그다음에 저게 제가 본 골판지 드론은 그 접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낭에 백팩처럼 간단하게 메고 이게 아하. 무게도 별로 안 나갑니다. 그렇죠. 골판지니까. 뭐 종이니까. 예, 가다가 특정 지역에서 한 그 30분 정도면 조립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컴퓨터로 띄워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 화력은 탱크를 그 격파할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대요. 아, 탱크 하나를 잡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골판지로 만든 거니까 어느 나라나 그 마음만 먹으면 다 개발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정밀도, 그다음에 그 폭발력은 나라마다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저 골판지 드론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금방 퍼질 거예요. 네. 금방 퍼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정확도가 있냐 그리고 얼마나 화력을 높일 수 있냐 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뭐 장사정포부터 탱크, 소총, 뭐 화성 18, 19형 거기다가 천리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전시하면서 아주 김정은이 한바구음을 지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지금 북한이 오랜만에 그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갑자기 참석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트럼프랑 두 번에 걸쳐서 대화쇼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 후로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전쟁 때문에. 근데 이때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를 전 세계의 그 위험 국가, 적성 국가들한테 수출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저 무기 전시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도 무기도 갖고 있어. 전 세계를 향해서 그것도 이 적성 국가들을 향해서 네네. 예, 맞으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뿐 아니라 뭐 중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 중남미 제3세계에다가 테러 집단들한테 예, 우리 저 이런 거 있으니까 많이 좀 와서 사가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다. 예. 야, 그런 말씀을 또 주셨군요. 김정은은 무기 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게 좀 묘해요.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일단 선을 좀 긋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화 갈 때까지 가봤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 뭐냐면 그것도 무기 전시회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믿을 거는 저 우리 무기밖에 없다. 우리 국방력밖에 없다는 게 김정은의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나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또 하나는 나 여기까지 갔는데 이번에 뭔가 나를 만나서 뭐 하려 그러면 지난번 노딜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뭔가 물건을 갖고 와라. 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뭐 나 친하다고 해서 만나줄 예. 것이 아니고 예. 나도 뭔가 이번에 받고야 만나주겠다 그렇죠. 이런 내가 걸로 뭐 햄버거 하나 먹으러 당신 만날 수는 없다 뭐 이런 뜻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는 절대 안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요 트럼프 당선인이 화답하는 듯한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기 때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중국계 인사가 있어요. 알렉스 웡입니다. 이름이 수석 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수석 안보부 보좌관은 이제 안보 보좌관의 바로 밑에 있는 여러 부보좌관들 중에 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국가안보실의 1차장 정도 되는 겁니다. 아, 우리로 말하면 좀 상당히 꽤 높은.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웡 수석 그 부보좌관을 임명한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네.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좀 봅니다. 아, 중국. 어쨌든 중국계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을 다루려면 네. 어쨌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중국계의 피가 있는 사람을 시켰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웡 부보좌관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성사시킨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아, 말하자면은 그 스몰 딜보다는 차라리 노딜이 낫다고 하는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 싱가포르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김정은이를 어떻게 몰아붙여야 되는지도 잘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정은이한테는 상대하기 참 깝깝한 사람이 지금 수석 부보좌관이 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국계이자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예. 웡의 기용은 이런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주필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